네, 오늘 전선 관련주 뭐 대한 전선을 비롯해서 가온 전선 뭐 전반적으로 오늘 또 일진전기까지 뭐 얘기했지만 다 상승 흐름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온 전선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가온전선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진전기를 소개를 할 때도 사실 가온전선하고도 많이 고민을 아, 그러셨군요. 했었는데,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 테마주로도 네, 약간 윤석열 엮여 있어요. 테마주로. 네, 맞습니다. 이제 파평윤씨 테마에 엮여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배제를 했었는데, 이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전선의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죠. 실제로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그 안에는 건설에 대한 부분, 그렇죠. 또 통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비 투자가 일어나면 전선도 많이 필요할 테고요. 네. 구리가 또 사용이 되는데 그렇죠.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전선을 납품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도 좀 판매 단가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갈리게 돼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전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판매 단가를 무조건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네. 뭔가 좀 그런 협상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업체들이, 납품 단가도 쉽게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형 전선 3사 업체가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전선, 가온전선 그러면서 같은 경우에는 익숙치 않은 기업일 수 있겠지만 사실 LS그룹 산하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대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고요. LS전선까지 네. 이렇게 대형 업체 중심으로 구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판매 단가도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장 뭐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올라서는 모습 기록하면서 오늘도 13%가량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전선주 중에 LS는 좀 소폭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 얘는 왜 그렇다고 보여주십니까? LS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선 사업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국내 정유업체들, S-OIL이 또 주가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정유업체도 몇몇 군데 더 있어요. 네. 그런데, 관련한 기업들 보면은, 다른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형 지주사의 역할을 하다 전체 보니까 실적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슈에 있어서는 민감도가 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약간 한계가 있는 거죠. LS도 약간 좀 그러한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전선 업체들도 그동안 소외되더니 올해 5월, 6월 들어서서 빛을 발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슬슬 이제 담을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매매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투자 성향에 있어서 내가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온전선 전일 같은 경우에 급등을 한 그쵸. 이후에 오늘도 13% 오르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뛰어든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고 가온전선 약간은 밀릴 수는 있겠지만 내가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향이시라면, 네,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해보셔야 되는 위치이고요. 다만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슈도 어느 정도 주가에는 녹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가격에 접근을 해보신다라는 건좀 일종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긍정적인 이슈는 그 해상 풍력 발전. 계속해서 친환경 관련한 얘기들 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원전도 원전인데, 이 해상풍력 관련해서 앞으로 아마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최산성 단가는 맞진 않아요. 우리나라 네. 실정하고는. 하지만 10년, 20년을 내다본다면, 결론적으로 이 해적 케이블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전선 업체들,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지는, 캐파가 커지는 그런 모습들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네. 현재 가격권에서 진입을 해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좀 상승계 위치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네. 4만 원에서 4만 2,5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만 7, 8천 원 선으로 좀 짧게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점권 부근이라고 볼수 있는 4만 얼마죠? 4만 8,800원으로 보여지는데 4만 7, 8천 원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그 안에서 또 트레이딩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미국
미국에서 또 인프라 투자 이제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미국 시장하고 거래하고 있는 이제 전선 회사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있죠. 네. 국내에서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북미 쪽의 회사들하고 네. 실질적으로 해저 케이블 관련한 납품, 수주 그런 실적들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이런 기술력에 있어서는 여타 다른 글로벌 기업들하고의 이제 경쟁에 있어서 네. 뒤처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위축됐었다가 네. 5G만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설비 투자 들어간다 했었는데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었던 그쵸. 상황이었거든요. 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올해 말 그리고 또 내년, 내후년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모습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상으로 실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될 것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뽀구리님께서 역시나 오른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이군요. 라고 네. 맞아요. 잘 알아들으신 거예요. 추가로 또 한 가지가요. 이렇게 전선주들이 이제 어쨌든 이제 6월이니까 2분기 이제 실적을 좀 봐야 되잖아요. 네네. 좀 짧게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도인가요? 글쎄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네. 기저효과라는 단어들을 참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전선업체들 1분기에 또 워낙 그 좋은 실적을 또 내기도 했었고요. 네. 또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에도 나름 코로나라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보다 조금씩 개선이 되는 그런 실적 상승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2분기만을 놓고 봤었을 때는 뭐 여타 변수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간 상황에 에서 오히려 좀 원재료를 좀 비싸게 들여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 훼손이 있는지 없는지는 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3분기, 4분기로 이어져 갈수록 실적 상승세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